월간 아티스트 3호로 아트 칼럼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네 주변의 미술단체는 너무나 똑같은 붕어빵이다 라는 제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 앞서 오늘은 자연에서 허수아비 에코뮤지엄 자연에서 촬영을 합니다. 뒤쪽으로는 계곡이 있는데 계곡에 물소리가 조금씩 들리고 주변의 나무들은 조금만 있으면 새싹이 파릇파릇 나는 어느덧 봄입니다. 세월은 속이지 못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 우리네 주변의 미술단체는 너무나 똑같은 붕어빵이다 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단체가 똑같은 형태의 구상미술단체들이 상당히 많다. 특히 미술단체가 그 역사는 엄청 깊은 모궤를 비롯하여 상영전, 신작전, 신미술회, 뭐 회화제, 국전, 일원회, 창조회, 청조회, 녹색회, 뭐 자연과 동인전, 까마, 여명회, 이영회, 선과 색전, 일맥회, 소라카데미, 영토회, 세계미술교류회, 홍의여성, 홍의여성화가회, 한국여성미술단체 등 수두회를 씁시 많다. 한국화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서양화단체들만 거론했다. 이들의 공통점을 나열하면 작가군이, 작가들이 다 유사하다. 이 작가가 저 작가 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로 사생에서 만나서 구상에 출발이 했거나 아니면 우리네 미술이 구상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구상단체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자연 작가도 다 비슷한 작가들이 많다. 그 다음에 그 작가의 그 미술단체를 살펴보면 작가가 여기저기 갔다 보니까 또는 구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인상파의 그 구상의 그림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아트칼럼에서 세잔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잔처럼 밤낮없이 자기는 인상파지만 다른 어떤 그 작품 세계를 자기 나름대로 구상하고자 엄청 애를 써서 입체파의 근원이 된 그런 이야기가 아마 얼마 전에 방송 나갔습니다. 많은 조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렇듯이 구상미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한 단계 넘어서는 그런 단체로 그런 작가로 발돋움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너무나 그걸 답습하고 배우기에 급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단체가 지향하는 목표가 거의 같다. 그러니까 수많은 미술단체들이 침묵 위주고 미술단체의 어떤 특성을 살리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일부 단체는 뭐 노력하는 단체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노력을 안 하고 그 침묵 위주 100명에서 200명 뭐 적은 데는 50명 이렇게 해서 한국 미협의 어떤 파워를 과시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등등 어떤 미술단체라면 그것 하나의 이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저 침묵하고 같이 파워를 형성하고 어떤 그 대단위의 규모를 보여주는 이런 단체들이 비교적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은 전통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단체들이 우리 소위 얘기하는 꼰대들이 많아져 가지고 저도 나이가 많지만 그 꼰대들이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상당히 적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들어와서 뭔 얘기를 하더라도 꼰대들 이거 안 돼. 이 도록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부딪혀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로서 고뇌를 고뇌에 찬 노력을 해주는 선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몸집 불리게 일관하는 그런 단체가 비교적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몸집 불리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비를 많이 받아야 되고 회원을 많이 영입해야 되고 또 회비도 100만 원, 몇십만 원씩 내고 들어와야 되고 그럼 그렇게 들어갈 사람이 기성 작가 중에 몇 명이나 있겠느냐 얘기지. 그러면 누구를 초대하느냐? 신입 회원 중에 아줌마 부대, 소위 이제 문화상에서 깨어나서 개인전 한번 했거나 두번 했거나 뭐 단체전에 대해서 미협 회원이 된 사람들. 미협 회원도 문제가 있는 게 미협 회원은 대학을 안 나와도 좋은데 전공은 안 해도 좋은데
전시 문화생으로 배워서 한 10여 차례 이상 하면 정회원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뭔 속이 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회원들을 영입을 한다 치지만 결국 뭐냐면 금전과 100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 몇십만 원 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작가들을 초대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여서 몸집 불리게 현안이 되고, 회장은 또 어떤 회장이냐, 그거를 잘 하는 사람이 회장이 된다. 능력이 돼 있는 사람. 능력이라는 건 내가 후원금을 기천만 내고 하든지, 아니면 초대 작가, 초대 작가라기보다는 초대 회원을 많이 영입하는 작가. 100만 원짜리 10명만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20명 하면 2000만 원이고. 자기 회장 때에서 이렇게 해서 실적을 올리는 거. 이게 몸집 불리기 많이 해서 한국 미협 선거 때 파워를 보여주고 하죠. 한국 미협은 다 썩었지 않습니까? 구제할 수 없는 미협이에요. 왜? 선거판 이사장님들이 초창에는 안 그랬는데 전부 다 자기 선거 회원들 누구 영입했습니까? 아줌마부들 영입했고 자기 주변의 지인 제자들 다 선거에 몰아들여 같이 끌어들여서 결국 전체 투표를 하다 보니까 회원 수 많은 사람이 땡이죠. 그래서 한국미협은 지금은 회원 정리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고질적인 단체입니다.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 전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답습한 게 어디냐. 수십 개의 미술 단체들이 그거를 답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즘이 있고 무슨 어떤 특성화된 단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 칼럼은 이런 것들을 우리 좀 개선하자, 자극을 좀 주고자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단체는 회의를 하면 햇병아리들은 회의 참석을 못하게 하고 기존 상임고문, 뭐 자문위원 뭐 이런 분들이 다 대표를 선정하고 이런 단체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아니 똑같이 회비 내고 또 자문위원 뭐 고문들은 회비도 이제 올려라고 또 회비도 안 낸다는데 그럼 회비 내는 사람은 뭐 일꾼들이고 거기는 뭐 귀족사회 같이 뭐 봉건사회처럼 뭐 양반과 서민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를 여기다가 이야기하고자 한다. 미술단체가 한국미술사에 이점을 남기고 특성화된 단체로 태어나게 하려면 첫째, 단체의 목표를 재정립해야 된다. A단체, B단체, C단체 있으면 그 단체의 어떤 목표를 정해서 우린 이렇게 나가고자 한다 하는 이점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은 침묵으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모두가 침묵단체잖아요. 이걸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되는데 젊은 사람이 저 회원이 들어옵니까? 젊은 사람 없어요. 한국미협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 나이 저 뭐 고령화 시대 나이 든 사람들을 뭐 다 버리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게 명맥을 이어져서 밑에가 조직이 탄탄해서 있어 삼각형처럼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역삼각형이죠. 밑에 사람이 없고 위에만 있는 거죠. 둘째, 회원을 재정리해야 된다. 한국미협 회원 정리 못하죠. 지금은 미술단체도 100만 원, 50만 원씩 받았는데 회원 정리 어떻게 합니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갈수록 어느 단체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백호전을 연 3년만 해봐라. 그러면 능력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다는 건 작품을 만들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바로 꼬리 내리고 간다 이거죠. 그랬더니 회원이 반으로 줄더라. 그럼 200명 회원 중에 연거퍼 백호전만 계속 고집을 해서 한다 그러면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출품을 몇 회 이상 안 하면 자동 아웃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회원 정리를 자연스럽게 이미 들어와진 사람 보고 나가릴 수는 없으니까 진로 따져야 되고 또 하나 더 자신 있게 한다면 마이너리그를 만들어서 정말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한 번쯤 걸러줘서 기회를 줘서 이렇게 좀 지도하는 차원에서 내쫓기 위한 게 아니라 지도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안 하면 그걸 아웃시켜야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도자가 카리스마가 좀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세 번째, 전시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예술의 전당에서든 한전아트센터에서든 뭐 라메르에서든 인사아트센터에서든 뭐 인사아트 플라자에서든 간에 10호 회원이 많다 보니까 10호, 20호
밖엔 출품을 못하죠. 대관료도 비싸고 하니까. 그럼 뭐해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전인데 그게 얼마나 작품의 어떤 그 수준을 그 수준 높은 작품을 출품할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룹전에 낼 때 정말 좋은 작품을 내야 된다. 저도 옛날에 뭐 한참 전에는 그룹 작품 중 하나 갖다 내 이랬는데 왜 그러냐면 200명이 냈다. 100명이 냈다. 그럼 그 100명이 내는 것 중에 쭉 돌려다보면 눈에 잠깐 서서 멈출 수 있는 작가 작품이 돼야 된다 이거지. 뭐 이름을 고사하고 가네. 유명세 말고. 그러면 이 사람 재밌게 그렸네. 뭐 감동이 좀 있네. 그래서 그룹전은 좋은 작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작더라도 좋은 작품을 내. 큰 작품은 더 좋고요. 그래서 이 전시 방법을 그렇게 작은 작품만 내지 말고 큰 작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 정기전으로 한 번만 하는데, 그렇게 비싼 돈 내고 하는데 하지 말고, 지방이라도 미술관 전시를 추진하는 거예요. 뭐, 회화제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군립미술관에 몇 년 전에 초대받아서 전시한 적도 있더라고요. 이렇듯이 지방의 미술관들이라도 이렇게 캐리어를 갤러리와 미술관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 초대전을 받아서 전시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지도자가 회장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러려니까 초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죠. 회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래저래 전시 방법을 갤러리에서 이제 미술관 쪽으로 초대받을 수 있는 전시로 작품의 수준과 회원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록도 우리가 만들 때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 이렇게 두껍게 만드는데 매년 똑같은 도록을 왜 만드느냐 이거지. 2025년도에는 대한민국에 예상되는 것이 초등학교 교과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실현이 될지는 모르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듯이 우리가 왜 그 도록을 고집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즘 네이버 치면 다 나오고 구글 들어가면 뭐 A 작가, B 작가 다 나오잖아요. 요즘 또 AI 시대라서 본인 작품에 대한 거, 단체에 대한 거 충분히 어디다 입력해주면 AI가 딱 누르면 그 단체에서 쫙 설명하고 어느 작가가 쓸만하고 어느 작가가 뭐 시원찮고 이렇게까지는 말은 안 하겠지만 수준이 어떻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전자북으로, 이북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몇 년에 한 번씩은 모아서 5년에 한 번씩이든지 모아서 도록을 만들어서 전자부가 함께 쓰는 방법,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미술관 전시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도록도 그렇게 하고, 그럼 전자부으로만 계속 하느냐, 그건 돈 안 들잖아요. 그 대신 작게 도록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경매시장 가면 내가 김한기 작품이 얼마다 하는 조그맣게 작품을 해서 미리 저 구매자한테 돌립니다. 그렇듯이 전국의 갤러리나 전국의 그 전시장 미협의 한국 미협의 회원들한테 모두 다 보내. 그렇게 해서 엽서 한 장을 보내더라도 아 이런 전시가 있구나 하는 걸 알려주고 유튜브로 또 방송 홍보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삼박자가 맞으면 전자북과 유튜브와 그 다음에 엽서든 이프레시든 간단하게 만들어서 100명이든 이름만 넣든지 그림 조그맣게 하나 넣어서 한 3분의 1로 도록을 만든지 이렇게 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걸 다 젊은 사람들이 비교적 젊지도 않아요. 한 40, 50대, 50대 사람들이 기획연이라고 얘기하면 위에 꼰대들이 다 노, 노, 노. 그러면 발전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 넷째는 단체의 지도자가 도전의식이나 개혁의지가 있어야 된다. 대표를 뽑힌 사람이 어떤 밀어붙이는 힘, 카리스마가 있어서 마구잡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세워서 나간다는데 반대할 사람 있을까? 그런 것들을 회장된 사람은 그 구태연하게 하지 말고, 어느 회장은 뭐 기업한다고 그래가지고 스폰 많이 한다고 해서 회장을 시켰더니 결국 스폰은 별로 안 하고 몇 년 지났다는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지도자가 뽑힌 지도자들은 각 단체에 뭐 30개 단체면 30개 단체장이 다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좀 획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아, 누군가가 하면 그 단체는 A급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난 국가에서도 그래요. 국가에서도 지원해 줄 때 그렇게 좋은, 열심히 잘하는 데는 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문체부에 우리가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지금 회원 간의 친목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친목은 비교적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럼 단체의 목표도 없지. 회원은 많지. 그 다음 친목도 안 된다면 이거 안 되잖아요. 도로는 두껍게 만들지만. 그러면 뭐냐. 회원 간의 친목이 더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뭐, 야외 전시도 하고, 야외가 아니라 야외 사생도 하고, 뭐, 숙박도 해가며 그런 단체도 있긴 하다고 합니다만, 비교적 다 1년에 한 번씩 전시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래요. 정기전에 가서 밥 먹고 그 기간 동안에 당번 서서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거래요. 이렇게 하면 친목이 과연 내면적으로 들겠냐. 이제. 내면적인 친목은 위에 그 협회마다 다 원로들이 있어요. 원로들은 다 나름대로 구상작가에 다 한 가닥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지도가 아니라 자문해주는 차원에서 그룹 만들어서 어떤 그런 토론회나 뭐 어떤 지도 차원이나 자문 차원에서 그런 모임을 자꾸 소모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친목과 어떤 그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그렇게 하려니까 1박 2일 캠프를 한다든가 1박 2일 여행을 한다든가 스케치 여행을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친목엔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 왜냐하면 스킨십 하면서 하루 자면 추억도 생기고 스킨십 하면서 서로 간에 친목이 너무 좋아진다. 또 윗분들과 아랫분들의 차이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것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도 영입하고 이런 단체가 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 영입하는 거는 항공비용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시작이 된 거를 이런 방법으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름대로 해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데 과연 얼마큼 공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뭐 목걸이가 되든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인지했는데 행동으로 옮겨야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그런 단체가 성공하는 단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우물 안에 박스권에 있어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해요. 그냥 생각이 좁아져 있는 거예요. 올해도 이렇게 내년에 전시장이 이미 예약이 됐으니까 또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 가서 또 전시장 잡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미래 비전이 없어요. 의뢰하던 대로 인사동에서 맴도는 사람 인사동에서 뺑뺑 돌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서울 시내에서 왜 지방에 가서 큰 데 가서 할 수 있는 건 지방에 또 좀 멀다고 전혀 작가들이 올까요? 이렇게 말하고 작가들이 뭐 마음만 있으면 다 가는 거지 이런 것들이 아쉽다. 그리고 작가들이 단체에서 홍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매년 정기전은 그냥 정기전은 끝나는 거예요. 홍보를 안 해. 뭐 겨우 유튜브에 조그맣게 하나 내는 경우죠. 그다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뭐 4대 신문에 나는 거 봤어요? 그럼 그렇게 나려면 어떤 특성화된 전시를 해야 이게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언론이나 이 홍보에도 자꾸 힘을 써야 되는데 도록 두껍게 만들어서 회원들한테 미리 쫙 돌리고 뭐 어디 기관에 돌리는 그걸로 끝나면 누가 요즘 도록 봅니까? 우리 회원들 미술인 자체도 한 번 딱 보면 안 본대잖아요. 그럼 두고두고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유튜브나 이런 네이버에서 치면 항상 들고 다니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네 주변의 미술단체는 너무나 똑같은 붕어빵이라는 제하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공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아트칼럼 마치겠습니다.